온 우주에는 우연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것이든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내가 인간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목적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서 살다가 우연히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그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생지옥에 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생지옥이지 결코 정상적인 곳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망, 곧 악, 그 악이 아직도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악이란 것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조건적 사랑이 그 악의 본질이다.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이것이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경쟁심이요, 시기심이요, 질투심이요, 교만이요,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우리의 생각, 마음의 본질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즉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돼? 그렇지. 실험 대상이야. 아침에 그렇게 이러면 박수까지 쳐놓고는 싹 잊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렇죠? 이 없어야 될 조건적 사랑이 나타나가지고, 조건적 사랑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우주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생각이 여러 갈래로 지금 갈라져서 우주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우주의 생각들,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된다? 통일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우주의 어느 단계에 살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일시키고 있는 그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분이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알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모든 천사나 인간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셔야 돼요. 감동. 그래서 감동해서 와, 정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감동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하실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보다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 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그 실험 대상으로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실험 대상으로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뭐 하면, 우리는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그걸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해. 그렇죠. 아, 이거 실험 대상 아닌 인간들도 이 우주에 많이 사는데, 아, 우리만 이렇게 이 생지옥에, 이 사단이 와 있는 곳에, 이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단과 그 악령들이 와 있는 곳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억울하기 뭐예요? 짝이 없는 일이에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억울할지 안 할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얘기는 참 하나님께는 참 힘든 얘기예요. 왜 실험 대상으로서 인간이 필요하냐 하면 천사들은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영들이야. 그 에너지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든 뭐든 간에 얘네들은 에너지 덩어리니까 어떤 가시적인 변화 현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주거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어야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다 누구든지 다 뭐예요? 보아서 알 수 있는 관찰하면 충분히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실험 대상이 되려면 이런 일들을 사전에 알았던 인간들로는 실험을 못 합니다. 그렇죠. 왜? 그거는 공평한 실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려면 생짜백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 네. 사단이 누군지, 그렇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가장 순진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창조된 존재들이요. 그러니 참 억울한 존재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졌을 때 진짜로 어떤 존재였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어. 사단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진짜 순진한 존재야.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순진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순진하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천사들도 3분의 1이 속아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단이 와 있는 이 조건적 사랑이, 사랑의 생각이 지배하는 이 지구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 이거는 사단의 밥이 아니에요. 사단의 밥이야.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면, 인간은 여지없이 뭐예요? 속아 넘어가서 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놔도, 그래서 생명을 주어도 우리 인간은 결국 조건적인 사랑을, 그 죄를, 그 사망을 선택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미리 뭐요? 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한테. 우리는 조건적 사랑, 곧 죄를 선택해서 사망할 수밖에 뭐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예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 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는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조처를 해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처를. 어떤 조처를 해놔야 돼요?
네? 죽어도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죄를 그 조건적 사랑 사망을 받아들여서 죽을 텐데 이거를 그냥 죽도록 놔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무조건하고 살도록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하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뭐예요?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게 기분 나빠요. 김정은이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뭐예요?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뭐예요?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 세상이란 건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세상이야. 이 세상에는 누가 지금 살고 있어? 우리 인간. 그 다음에 또 사단과 악령.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누구든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 즉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주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과거형이야. 아시겠죠?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하는 말 아닙니다. 예. 네.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 누구를? 자, 정말 사단과 악령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좀 있다가 못 박힐 텐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뭐요? 않는 때입니다. 돌아와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던 때, 이게. 그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런데 이거를 죽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참, 자, 예수님이 누구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대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사단이 주는 뭐예요? 아, 조건적 사랑이 올래? 응. 이러니까 우리는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망. 그러니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될걸 이미 뭐예요?
알았다 말이죠. 아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흑암, 혼돈, 그 사단이 와 있는 곳에도 하나님 뭘 줬어요? 빛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 악령들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왜 살아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도 깨닫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하고 그들도 사단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이 죄를 받아들인 조건적 사랑의 그 사망을 받아들인 죄인들, 그들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벌써 어떻게 한 거요? 벌써 생명을 줬어. 네. 그러면 그건 언제 준 거예요? 예. 네.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주셨어. 여러분. 이제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 곧, 언제? 창세 전에. 예. 네.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어서 여기다 인간을 창조해서 실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이미 뭐요?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사망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걸 죽지 않도록 하려면 창세 전에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생명을 버려버린 인간이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놓고 창조했지. 그렇죠. 그래서 창세 전에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를 택했다. 이겼죠. 착한 이상구 박사만 택한 게 아니라, 박종훈이도 택했고 이상구도 택했고 김정은이도 뭐예요? 택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택했다 이거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언제? 창세 전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흠이 생길 것을 뭐요? 알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흠이 생기면 그 죽는데 그 죽지 않도록 하려면 흠을 뭐요? 없애기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가 다 들어맞아야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뭐요? 흠이 생겨서 죽을 것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우리를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자기의 뭐요? 아들, 자녀가 되게 뭐요? 하셨다는 거죠. 할 예정이라가 아니고 하셨다야. 맞아요, 맞아요. 하셨어. 그 하신 목적이 뭔데? 흠이 생긴 거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네? 흠을 없애주려고. 아. 여러분,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흠이 있는 놈들인데 내가 잘 살펴가지고 어떤 놈만 구원하겠다? 흠 없는 놈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교회 잘 나와 그래가지고 잘 하나님 섬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그래서 흠이 없는 놈만 골라서 뭐요?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 이게 조건적이야. 이게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보나마나 흠이 뭐요? 생길 게 뻔한데. 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야만 흠이 없애,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없애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워낙 무조건적 사랑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네? 뻘꾸덩이에 빠졌어. 왜 빠졌냐? 사단이 속였어. 어떤 나쁜 놈이. 그 뻘꾸덩이에 들어가면, 이런 검덩어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이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빠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너 온몸에 그 더러운 뻘이 묻었으니까 깨끗이 씻고 와. 그러면 내가 뭐요? 받아주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아빠가 그 뻘을 씻어주기 위하여 다시 깨끗한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빠가 걔를 먼저 뻘꾸덩이에서 뭐요? 건져내야 씻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맨날 뭐예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돼야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기 전에,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뭐예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렇죠. 우리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말 안 되는 말이지.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예. 여러분. 우리 아들이
조폭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조폭들이 개를 먹여주고, 이래가지고 키웠어.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은 이 새끼 조폭이 돼가지고, 자, 그 아이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폭에서 어떻게? 빼내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구원부터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다시 재교육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폭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 자식 키운다고 말이야. 10억이 들었다 그동안. 그럼 10억, 10억하고 그 다음에 10억 더 보태서 20억 내놔라. 그러면 이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정상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폭 새끼를 20억을 내고 그 아이를 빼내온다. 구원해온다. 그래서 구원해 와가지고 다시 사랑을 주고 해가지고 이 조폭이라는 뻘을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조폭이라는 이 흠을 없애준다. 구원이란 그런 거야.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나는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흠이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자기 아들의 그렇죠 생명으로 갚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늘나라 갈 건지 안 갈 건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걸 이미 뭐요? 다 아시고 여러분이 병 걸리고 여러분에게 흠이 생길 것도 다 아셨는데 그래서 다시 왜 실험 대상으로 태어났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뭐요? 없는 인간들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억울한 것 다 아시고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뭐요? 창세 전에 이미 정해 뭐요?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이상구가 말하는 것을 누구든지 이를 뭐요? 믿으면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그렇죠. 아예 웃기고 있네. 실험 대상. 웃기지 마.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 다 무효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어디까지나 믿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선택해야 돼. 아시겠죠? 선택해서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뭐요?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이제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정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게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확실한 거입니다. 이게 이 번역이 완전 잘못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야.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확정된 사람들이야. 확정된 사람. 근데 왜 확정된 것을 예정됐다고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게 한국 성경의 문제점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사는가 봐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뭐요? 예정됐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진짜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Predestinated. Predestinated. 예정 그러면 영어로 뭐래요? Plan입니다. 그냥 plan. 플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프리란 말은 뭐예요? 미리라는 말입니다. 미리. 사전에 미리. 자, 그다음에 뭐 나와요? 데스티 Nate. Destinate 뭐예요? Destinated. 이게 이제 동사인데, 뭐가 동사로 된 거예요? Destiny 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된 거예요. Destiny는 뭐게?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이란 거는 피할 수 있게 없게? 피할 수 없다. 운명이야. 그러니까 미리 운명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 미리 운명지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은 6개월 후에 천만 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막 좋아할 텐데.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응? 하나님이 6개월 후에 여러분의 구좌로 뭐예요? 천만 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박수 치고 난리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네. 6개월 후에 천만 원을 여러분의 계좌로 넣는다 그러면 막 좋아할 텐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생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큰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이거를 믿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얘기인데 믿겨 안 믿겨? 아니 성경에서 그래 놨네 정말. 그래도 안 믿겨. 이게 믿기면은 여러분 이제 난리 납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뉴스타트를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생명으로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게 애지간해서 안 믿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9박 10일 동안 일부 때 계속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좀 똑똑한 사람은 알고 보면 맨날 하는 강의가 같은 강의입니다. 같은 강의인가요?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좀 요리만 다르게 하지. 뭐, 오늘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하겠다. 오늘은 당뇨. 그러나 내용은 다 뭐요?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듣고, 그렇구나. 이런 회복 얘기 듣고,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은 여러분 안에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 생각과 유전자의 놀라운 반응이 온다니까.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렇게 되면은 천당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 쩔어 있으니까 세뇌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180도로 다른 얘기 아니야. 완전히 조건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얘기니까 이게 여기에 접수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접수가 안 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뭐를 바꾸어서 도와줘야 돼? 우리 뇌파를 바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원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자, 오늘 저녁에 이 놀라운 강의를 들었는데 창세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하도록 뭐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운명지어 놨다고 분명히 두 눈으로 보여 뭐예요? 보이는데 우리는 별로 안 기쁘다고. 왜? 안 믿기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이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이미 그 주신 은혜로 내가 이미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요 있다는 것을 이거를 이거를 믿으려면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이것만 딱 믿는다면 병은 금방 나버릴 것 같아. 병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 나는 영생을 뭐요? 가진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이 됩니다. 안 죽는다니. 정말로 안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너희들은 뭐예요? 그 죽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잠들었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잠깐 잠들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뭐예요? 너희를 깨우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잠드는 거지 죽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대박이 어디 있어? 이 대박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거죠. 이미 나는 되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요? 살리셨도다. 우리는 내가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잠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살리셨다. 그것은 이미 언제 일어난 일이다? 과거에 일어난,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다.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을 따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은 여기서 악령들을 얘기합니다. 악령들은 맨날 따랐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예요? 영이라, 악령이라. 악령이라. 불순종의 아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또는 뭐예요? 계속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무슨 가운데서 조건적 사랑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결국 욕심 아니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질적으로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리셨고. 자, 여러분 다 살리셨어요. 예. 네, 살리셨.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뭐요? 잠든 거예요. 와,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유로 죽더라도, 잠든 거니까 뭐요? 하나님이 곧 깨워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삶이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사람들보다 삶이 달라지겠어 안 지겠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런 것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내가 암 환자라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뭐예요? 훨씬 덜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질 수 있어. 자, 나는 이미 뭘 가진 사람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아따, 어쩌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대박이 터지게 됐느냐.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암 환자를 만났는데 저게 누구 죄 때문에 그립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이제는 뭐예요? 없다, 이거. 내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놀라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요? 앉히시니. 아, 이거를 조금 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의 하늘에 함께 뭐요? 앉히셨다. 와. 그래서 저는 이거 옛날에 깨닫고요. 옛날에 이거를 깨닫고, 이야. 그때 제가 참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온갖 힘든 일이 많았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힘들어 죽겠더라고. 우리 딸도 골치를 썩이고, 아들도 골치를 썩이고, 마누라는 갚버리고 웃고, 죽겠는 거야, 이 현실이란 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여러 가지로 막 비참해서 죽겠는데, 아, 이게 딱 보였어. 아하, 나는 지금 어디에 앉히셨어? 천상.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뭐요? 같이 앉히신 존재야, 내가.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아, 또 악령이 무슨 생각을 넣어줘요? 괴로운 생각 나죠. 불길한 예감, 막 속상한 마음. 이러면 참 사람들요, 맨날 속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는 사람들이 있어. 참 이 불쌍한 사람들, 악령의 노예들이에요. 속상해, 이거 속상. 맨날 생각만 하면 속상한 생각. 그거.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속상한 생각밖에 안 들어. 왜? 그건 악령이 뭐예요? 강제로 집어넣어 주니까. 그거를 막 뒤집다 막 대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탁 기도해, 하나님. 에베소서 2장 6절에 저를 이미 하늘나라에 뭐예요? 앉히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 눈 감고 다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어깨동무 다 앉아있는 장면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면 상상을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상한 게 자꾸 생각나고 불길하고 두렵고 그러면 그 악령이 주는 대로 받지 마세요. 그런 거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 네. 철저히 배격해야 돼. 그래서 내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 속상한 말, 짜증나는 말, 예? 왜 사람들은 그것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또 모입니다. 아시죠? 그거를 우리 의사들은 코디펜던시라고 그래요. 서로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존하는 코디펜던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예.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가 거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요. 다 거부해. 거부하고 이 내가 지금 사단이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으로, 어려운 상황 속으로 밀어넣어서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슬프고 그렇지만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현실이야. 아시겠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현실이고 나의 진짜 현실은 뭐요? 바로 이거야.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뭐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거를, 이거는 공짜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탁 눈을 감고, 그거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며 상상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암 걸리신 김에 이거를 다 상상하시면 세상에 이런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를 깨닫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으로 보여? 야, 하늘에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답게 좀 살자고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보다 억울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 그렇죠? 그 인간들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하늘에 같이 못 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실험 대상으로서 예수님하고 뭐예요? 네,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일에 우리는 동역자로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그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한 번만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자꾸 노트에 써놓고 탁 보고 탁 상상하고, 예. 네. 그래서 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디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안 하면 나중에 악령이 와서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네가 뭐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면 히까닥 넘어가.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염불을 좀 하세요. 염불. 스님들만 염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염불? 장세 전에 우리 이런 얘기 어디 있어?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이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운명지어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외우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일이 많을 때는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건강할 수가 뭐예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전부.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가상현실에 불과하고 진짜 현실은 성경이 말하는 현실이 나의 진짜 현실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현실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